우리는 지난 시간에 품성의 모범이었던 멜라니가 의외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치란 원래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인데요. 바로 당시의 미국에 시대의 양심이자 박애주의자로 행세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온갖 비열하고 잔악한 짓도 서슴치 않은 정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징병제를 시행했죠. 그런데 이 징병은 돈으로 면제될 수 있었어요. 부자들의 돈은 이렇게 돈대로 먹고 병사 부족을 이유로 또 링컨은 유럽에서 이민자들을 모집했던 겁니다. 징병에 반발하는 시위대는 무자비하게 진압됐죠. 또 링컨은 전시 언론을 검열하고 열심히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북군의 최고 지휘자로서 링컨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어 적을 집요하게 물어뜯고 추격하며 남군에게 소모전을 강요했고 남부로 진군해서는 마을과 농지들을 초토화시켰죠. 남부 민간인들에게는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지르고야 마는 링컨의 리더십이 집권화된 중앙정부를 그리고 전시산업을 구축했고 북부는 그 효율성으로 말미암아 내전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강력한 미래의 미합중국까지 모두 링컨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링컨에 맞서는 남부에도 링컨이 필요했죠. 스칼렛이 남부 정치인들에게 불만을 갖는 장면은 암시했던 거랍니다. 링컨처럼 유능한 정치인에 대한 갈망을. 그리고 스칼렛 앞에 정말 링컨이 등장하죠. 냉혹하게 판단하고 주저없이 실행하는 남부가 요청하는 바로 그 인물, 멜란입니다. 지난화에서 남부 패배자들 사이에서 대체 역사질이 매우 유행했다고 이야기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역시 투덜대고 있는 거랍니다. 제퍼슨 데이비스 대신 멜라니 해밀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야 했는데 라고요. 뭐 여담이지만 제퍼슨 데이비스가 전후 남부에서 좀 과도하게 까여왔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죠. 그렇게까지 나쁜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전력이 밀렸던 남부에는 더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링컨에 맞먹는 지도자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치인의 겉모습은 정치인의 본질일 수는 없죠. 정치인은 그때그때 적합한 품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정치가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내가 볼 때 링컨의 기묘한 점은 스스로를 객관화한다는 점입니다. 즉, 또 하나의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기이하고 섬뜩하며 고도의 지능적인 현상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링컨이 처음부터 저런 능력을 타고난 건 아니었다는 것. 젊은 시절 링컨은 언변이 장황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재수없는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유형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악화되곤 하죠. 그런데 링컨은 중년의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객관화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링컨이 되었답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아는 명연설가가 말이죠. 하지만 멜라니 해밀턴 수령님께서야말로 10대 때 솔방울로 수류탄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에 이미 통달하고 계시죠. 멜라니가 뭐라고 했었나요? 아, 달링,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신경하고 잔인했구나. 네, 무신경하고 잔인한 것 자체보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이 더 섬뜩하죠. 결국 품성론도 마키아벨리즘과 똑같은 이야기일 뿐이군요. 목적을 위해서는 역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적절한 수단이 때에 따라 다를 뿐이죠. 하지만 마키아벨리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중요한 건 손가락이 아니고 다리라는 점이죠. 즉, 우리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봐야 합니다.
링컨은 노예를 해방했고 막강한 산업국가인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링컨이 다 옳은 건 아니었고 나름의 어둠이 있었지만 그 성과는 무시할 수 없죠. 반면 멜라니는 어떤가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남부인이 아닌가요? 누구나 노예제를 옹호하는 남부인들이 그릇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멜라니도 그런 남부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멜라니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죠.